저희는 다섯 번째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이 아침에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든지 저를 많이 발견하시죠. 설교하면서 저를 많이 알아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달라스에서 살았을 때 힘들고 낙심되고 또 휴식이 필요할 때 리트릿을 갔습니다. By the way, 지난주 기도해 주셔서 우리 스태프들을 잘 갔다 왔고요. 좋은 휴식과 또 연합의 시간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끼리 리트릿을 한 곳씩 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면은 달라스에서 한 3시간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타일러, 텍사스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랜치가 있고 우리 많이들 아시는 예수전도단 YWAM 북미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항상 우리를 우리 사역자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필요하면은 와서 하룻밤이나 이틀밤 자고 가라, 이렇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처음 그곳에 갔을 때 길을 못 찾았습니다. 프레이에서 나왔는데 너무나 렌치가 넓어서 입구가 어디인가, 또 우리가 숙소가 어디인가, 저녁이 어두워지는데 좀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을 겨우 또 하나 얻어서 작은 방에서 잤고, 또 근처에 좀 먼 곳에 식당도 어떻게 찾아가지고 배고픈 허기만 채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몇 번씩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 지역에 가서 산책도 하고 호수도 즐기고 또 거기에 아름다운 공기와 캘리포니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텍사스에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친께서, 아버지께서 방문을 하셨었는데 달라스 지역에, 그때의 이 YWAM의 총재였던 리랜드 페리스 박사님이 저희를 부자를 초대를 했습니다. YWAM 베이스를 오라고.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갔는데 이번에 좀 달랐습니다. 아까랑 많이 달랐습니다. 가니까 프리웨이 내리자마자 예전에는 헤맸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넓은 베이스이기 때문에 누군가 영접해서 차로 우리를 칸보이에서 인도했습니다. 전에는 작은 방에 모텔방 하나 이렇게 줬는데 이번에는 그 렌치 한가운데 저택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알아서 사 먹어야 했었는데 만찬이 준비가 돼 있었고 직접 총재가 나와서 이 YWAM의 예수전도단의 역사와 또 지금 어떤 사역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재와 함께 사역하는 세네 분의 오른팔 왼팔의 스태프가 30년, 20년 된 스태프가 있는데 다 소개를 받고 융성하게 대접을 받는, 실로 VIP 대접을 받은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처음 간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곳을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셀프 드라이빙해서 셀프 찾아간 것과 그곳의 주인 총재가 우리를 초대해서 인도했을 때랑은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경험들이 다르다. 같은 곳인데 다른 경험을 하고 교훈을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매일 인생을 내비게이트, 항해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혼자 찾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채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에 이 모든 걸 소유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를 하신다면은 같은 이 팔로알토에 살고 같은 베이에 살고 같은 캘리포니아에 살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성령 인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령한 사람, 또 죄를 덜 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자녀들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겠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새 신분을 준 성령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이 아침에 우리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어떤 분인가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런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많이 했지만 How?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 나누지 않았고 바로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를 함께 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가 흥황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없던 존재하지 않았던 무에서 유가 된 하나님의 공동체 서로 경쟁하고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서로 나눔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한 공동체가 세워진 모습이 사도행전의 1장 2장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많은 사람들이 더해가면서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전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시라면은 성령님이라면은 여러분께서 만드신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떤 디렉션으로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해서 이 교회가 더 단단하고 커지고 지상의 heaven on earth 이 땅의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우리 마크 트웨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Truth is stranger than fiction. 진실은 허구보다 더 낯설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영화, 어떠한 소설보다도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어떠한 영화나 소설은 재미있는 구성과 플롯을 향해서 틀이지만 현실은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 소설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도 Truth is so much stranger than fiction.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스테반이 돌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죠. 지금 교회가 좀 똘똘 뭉치고 리더를 세우고 또 지교회를 세우고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핍박을 주셔서 사도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교회의 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What's going on?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할 수가 있고 한때 좋았던 하면서 너무 짧게 지냈던 이 시간들을 힘들어하고 한숨 지을 수 있었겠지만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았기에 조금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성경이 우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8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없어지고 이제 공중분해된 같은 교회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온 세상에 사람들 흩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에 정말 멋지게 설교하고 또 예수님이 순교한 스데반이 하이라이트를 받았던 그 당시에 평신도 리더였다면은 빌립 집사님은 그가 숨겨진 unsung hero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런 강력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7인의 집사 중 한 명으로 빌립이 선출되었고 그 빌립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자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전에 8장의 전반부에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가면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성령 역사,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미션, 새 임무를 지금 빌립에게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 본문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주위의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자, 메신저라는 뜻이죠. 보냄 받은 사람. 이 메신저는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빌립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께서 메신저를 보냈고 메신저가 빌립에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에도 말하기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오늘 이야기에 운전석에 보니까 성령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일방적으로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그런 스토리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빌립의 일화인데 그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이야기는 그가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들었고 정확하게 인도를 받았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를테면은 5번 하이웨이 노스바운드 말고 사우스바운드로 가라. 언제?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비교적 그 말한 사람의 의도대로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가 있죠. 우리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이 남쪽에 길이 있는데 거기는 광야 길입니다. 건조하고 메마르고 물이 없는 그런 곳인데 지금 빌립에게 출발해서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이 하웨이를 타고 지금 가라 라는 그런 막연한 하지만 정확한 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은 무엇인가 발견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삶 속에서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27절 보니까 일어나 보니, 우리 빌립이 일어나 보니, 거기 가보니까 순종할 때 발견하게 있는데 오늘 성경은 full of surprises, 오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놀라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흑인이 있었습니다. African, 흑인, 에티오피아 사람이 수레를 타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감아보니까 그냥 일반 길거리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라 여왕의 국고, 그 재정을 맡은 그러한 장인 것을 성경에서 내시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높은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 같은 그런 분이 지금 수레를 타고 남쪽 길로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분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다 온 것입니다. 외국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인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외국인이고 헬라인이었지만 젠타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God fear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수의 고위관직의 흑인,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글을 읽고 있었는데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이상한 만남. Truth is stranger than fiction.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필연적인 만남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어떠한 만남,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설정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한 번 더 팔꿈치를 치면서 빌립을 수레에 가까이 가게 합니다. 29절에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즉시 우리 빌립은 순종하면서 수레에 나아갔고 가까이 가자 그는 순간 이해를 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쪽으로 푸시하셨는지 이해가 됐는데 그 수레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늘 암송하는 그러한 구절이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히브리어로 이사야 53장의 말씀, 항상 우리의 고난주간 때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 빌립의 귀에 금방 들어왔고 너무나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Korean American들, 미국에 사시는 한국인들만 경험하시는 그런 걸 생각되는데 공항에 가거나 몰에 가거나 주변에 누가 Korean인지 누가 Chinese인지 모르지만 가다 보면은 누군가가 한국말로 작은 말로 해도 아 한국 사람이 있구나 거기 크게 들리는지 한국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 항상 귀가 딱 열려가지고 한국 사람도 있는 것을 압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거예요? 반갑습니다. 우리 빌립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이 외국인이지만 히브리어로 53장을 읽고 있었을 때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Do you understand? 지금 우리나라 말로 당신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당신이 이해를 하느냐. 이러한 너무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가 빌립이 내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얼른 자기 수레 위에 태우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시가 읽었던 그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그 말씀이죠. 적혀 있는 것처럼 어떤 양이 도살장에서 도살자 앞에 침묵한 근데 그 양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로운 양인데 그 양이 불의하게 잔혹하게 잘못되게 이렇게 도살을 당한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내시가 너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궁금한 것은 이 글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은 누구 다른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 너무나 궁금하다.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은 이때 성경께서 자기에게 오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됐고 그 글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셨으며 그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쫙 설명을 해가는 그러한 강연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빌립이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메마른 광야길을 수레를 타고 가는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에 자기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다고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들었을 그 뜨거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아마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본인이 지금 그 역할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뜨거운 감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구약에 시작하여서 결론에 이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가 있죠. 항상 그가 사도들한테 배운 것처럼 성전에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가 경배했던 그 교회에서 받았던 교훈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 죄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내시가 닫았더니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시가 할 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내시가 하게 됩니다. 그는 똑바로 빌립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정말 놀라운 고백을 내시가 갑작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침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복음을 내가 받겠다. 내가 그 속에 거하겠다. 그러한 full, 100% 수용의 의미를 침례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려면은 발만 단 것은 안 되겠죠. 그렇죠? 완전히 물 속에 몸이 들어가서 완전히 적시는 것이 수영이고 내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님 메시아인가 보다 동의 끄떡끄떡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메시아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메시아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뜨거운 고백으로 내시는 지금 침례를 나에게 받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빌립에게 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 당신이 나에게 전해준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과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I want that. 어쩌면 여태까지 매년 내가 1년 한 번씩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거리를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그 이유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욱더 천지 창조를 만드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원한 그런 thirst, 욕망, 그러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과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라면은 나는 그걸 원합니다. 아니 내가 완전히 거기 들어가기 원합니다. 100% 내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놀라운 간증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비싼 진주를 얻은 진주 장사와 같이 He knew what he wanted. 그가 원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한눈에 그것을 다 취하기 원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빌립이 내시를 만난 것, 그리고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해 준 것, 모든 것들은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는 무엇이냐? 바로 그 내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진 것, 그리고 그 내시가 말씀을 믿었을 때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변화, 빌립의 어떤 탁월한 수사학적인 말과 논리와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성령께서 전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물에 내려가서 한 사람 침례를 주고 한 사람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왔을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아직 물이고 똑같은 광야길이고 똑같은 술에 똑같은 너나 난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내시와 빌립 가운데 있었고 내시가 알지 못했던 확신, 내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면서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But it's okay. 왜냐하면 이제는 빌립과 같이 에디오피아 내시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도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정한 첫 번째 나라가 로마가 아니라 에디오피아라는 사실을, 로마가 330년에 우리 콘스탄틴이 전 세계를 우리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기 이전에 우리 에티오피아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로 스스로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의 여러분들 종교의 지도를 보시면은 북쪽에는 무슬림이 많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그러나 남쪽에는 기독교가 많은데 북쪽 아프리카의 섬과 같이 유일하게 거기에 기독교 국가 60% 이상이 기독교인인 국가가 바로 에티오피아로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한 그 삶을 살아낸 우리 내시의 놀라운 간증인 것을 오늘 그 향기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 답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VIP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VIP에게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마치 자석이 있으면은 자석은 자꾸만 냉장고에 붙으려고 그러죠. 자석은 자꾸만 어떤 금속에 붙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자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께서 하신 역할이 무엇이냐? 그분은
당신이 선택하신 VIP에게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본문에서 그의 인도를 그렇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VIP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누가 그 특권계층입니까? Very important person.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 VIP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VIP.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찾고 계신 그 영혼. 그러한 전도 대상자들, 아직은 죄악 가운데, 아직은 죽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사람을 우리는 VIP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VIP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을 한다면은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의 사람에게, 그분께서 지금 일하시는 사람에게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생각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좀 권능을 주시는 분, 그렇죠? 자신 없을 때 기도하면은 좀 자신감도 주시고, 또 앞으로 진로가 애매모호할 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지혜 주시고, 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메인 잡, 성령께서 주 임무는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임무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거기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성령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대의 주로 하시는 일이 그의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자들을 찾으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는 전도로의 인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고,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하필이면은 네시가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사야 53편을 읽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됐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내가 잘 아는 구절, 내가 교회에서 듣던 그 말씀을 지금 외국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다. 너무나 지금 자명한 인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기회를 잡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뭐 잘 그런 얘기, 교회 얘기나 영적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지? 근데 지금도 가족 중도 아픈데 혹시 좀 기도해 줄 수 있느냐? 지금 마음이 힘든데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갑자기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지도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이 책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나? 그러한 추구하는, 갈구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선교 갔다 온 이야기 궁금해하면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어떤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고 정말 그분들도 더 목적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회들과 상황들이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실도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육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하나님 생각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어떤 분이 그런 영원한 것에 대해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인생의 목적에, 인생의 없음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끼며 정말 전능자에 대한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VIP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봅니까? 왜 하필이면은 당신이 보았습니까? 왜 하필 당신이 느낍니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할 때 선택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에이 뭐 힘든가 보다 하면서 그 사람이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분께서 지금 여기 일하시고 계시구나 보는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바로 VIP가 주님을 찾는 것, 영적 갈증이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지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VIP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감하게 주님께서 여기서 일하시구나, 이분에게 지금 마음을 흔들고 계시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분에게 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민감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추구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볼 수가 있고, 볼 때 우리는 그 인도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 일을 하게 되면은 not the same. 우리 인생은 계속 그것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 갈증과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VIP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VIP를 전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죠. 성령께서 VIP에게 전도하신다. 성령께서 빌립을 네시아에게 인도하신 것은 네시아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을 안 써도 돼요.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이 특권이었죠. 네시아가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이미 움직이셔서 복음을 받고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주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나를 노하면 어떡하나, 그런 얘기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라, 교회에게 싫다,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처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가 말할 때 바로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경우에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학자들은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그냥 숫자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몇 번 복음을 들으니까 영접하더라? 7번을 들으니까 평균적으로 영접을 하더라. 처음 들었을 때는 신기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두 번째 들었을 때는 내가 한번 들어본 건데, 세 번째 들었을 때는 그것이 마음에 왠지 감동이 되고, 네 번 들었을 때는 내가 믿고 싶어지고, 여섯 번째, 7번째 들었을 때는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다섯 번째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전한 복음이 일곱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겠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은 성령님께서 전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령께서 어느 한 부부에게 말씀을 나누라는 그러한 이 찔림을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이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계셨었던 분인데 계속 예수님을 믿기를 좀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교회 온 것은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제 마지막 주인데 어쩌면은 다시 못 볼 수 있는 네시와 같이 one time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좀 쑥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복음을 여러 번 시도를 했었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분명하게 당신에게 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완전하게,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용서하신 것이고, 그가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프루프하셨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역사 여전히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갈구하는 가난한 마음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Long story short,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직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언젠가는 꼭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믿음을 이게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한 기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일 수가 있고 똑같은 학교,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커뮤니티일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전도하시는 사람에게 내가 함께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툴로, 주의 은혜의 블레싱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VIP에게 직접 전도를 하십니다. VIP가 복음을 믿게 하는 역할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전부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그 일이 우리의 메인 비즈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제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우리의 성별도 다르지만 상황도 다르지만 Let one thing be our business. 우리 한 가지 공통적인 비즈니스는 성령의 비즈니스,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령의 민감성을 가지고 순종하고 전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토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매일 삶 속에 담대함과 확신, 기쁨 이런 거 부수적으로 주어지고요. 초대교회 같이 코너스톤 교회가 주의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